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갑자기 오늘 눈이 지금 펑펑 내려서 겨울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다시 겨울로 돌아갔어. 안에는 목티를 입었고, 목걸이를 착용해 줬습니다. 펑펑 오고 있어요, 3월에. 3월에 눈이라니. 인절미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절미랑 초코 인절미가 있는데 저는 초코 인절미를 더 좋아해서 초코 인절미가 항상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토요일 날은 초코 인절미를 안 만든대요. 근데 어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한개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인절미는 어머님 아버님 거 젤리 거 샀고 그래서 서비스로 초코 인절미 한 개 더 얻었습니다. 굿! 이거 냉동실에 올려놓고 먹어야지. 오빠 초코 별로 안 좋아하지? 예. 근데 이게 초코 맛이 안 나는 초코 인절미야. 초코 맛이 크게 안 세. 근데 진짜 맛있어. 예. 집에 가자마자 소분해서 올려야겠다. 그니까. 어제 유튜브 업로드를 하다 보니 12시가 넘어서 잤어요. 이틀 연속 유튜브를 올리다니. 그리고 오늘은 좀 늦잠을 자서 8시에 한 20분쯤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침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필리프트 캠프 유산소 운동 한 4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씻고 나와 준비하고 나와서 지금 꼬치랑 떡 사고 소고기 사고 가고 있습니다. 목티를 입고 목걸이를 해줬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걸이 이쁘지 않아? 제가 어제 편집하다가 새삼스럽게 지금 생각해낸 건데 벌써 공무원 8년차래요. 8년차. 그리고 오빠랑 나랑 만난 것도 8년 됐고 사귄 지는 7년 됐고 결혼은 내가 3주년이다. 원래 11월이 3주년이에요. 19년 11월에 했잖아. 저희가 19년 11월에 했으니까 횟수로 3년 차네요. 맞지? 응.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요. 공무원 토크. 심심하니까 가면서 공무원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8년차가 된 소감. 8년차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왜냐면 제가 여러 부서에 다녔던 게 아니고 8년 동안 세 군데 있었어요. 세 군데. 한 번은 본청에 있었고 한 번은 면에 있었고 진짜 분위기는 사실 적응이 됐는데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 제가 하는 업무도 계속 하던 건 아는데 또 새롭게 닥치면은 저도 몰라요. 근데 대신 이제 지금 8년 동안 새로운 업무가 이렇게 닥치면은 헤쳐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헤쳐나간 스킬 정도? 그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지긴 해요. 큰 그림이.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저도 잘 모른다는 거. 8년 돼도 신규답고 저는 그리고 항상 뭔가 누군가가 저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점점 연차가 쌓이다 보면은 저를 챙겨주지 않아요. 왜냐면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후배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챙겨주지 않아서 저는 제 할 일을 알아서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위에서 시키는 것들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도 똑같이 시키는 걸 하긴 하는데 잘 안 시켜요.
잘 안 시키고 제가 알아서 해야 돼. 맞지? 응. 시켜주기를 바라고 코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길을 제시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 아래에서 알아서 자리를 잡고 해나가야지. 많이 터치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거를 딱 겪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아 이걸 어떡하지? 딱 뭐가 일이 딱 닥쳤을 때 아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먼저 상의를 해요. 상의를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해야 됩니다. 담당자인 저, 제가 어차피 책임도 제가 져야 되니까 제 일이에요. 그냥 약간 점점 이렇게 연차 올라갈수록 제 일이에요. 분위기도 예전 분위기랑 다르고 예전에는 이제 팀장님이랑 밑에 직원이랑 아니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왜냐면 팀장님 하면 진짜 50대 60대 말이고 맞다 50대 이제는 팀장이 40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팀장님이 나이 차이가 많지가 않잖아요. 옛날 팀장님이 50대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팀장님이 40대이신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제가 31세거든요. 책임감을 지고 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저도.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내가 병아리였을 때 그때보다는 눈치가 덜 보여요. 사실 팀장님 과장님 눈치가.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책임지고 내 할 일을 하잖아.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눈치는 덜 보여요. 하지만 부담은 더 크다는 거. 병아리 시절에는 아 팀장님이 이거 시키면 어떡하지? 팀장님이 아 이거 했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중에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감사 걸리면 어떡할까? 이게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이걸 하면은 나중에 나한테 큰일이 닥칠까 안 닥칠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생각 이게 위치가 그게 약간 8년차 직장인으로서 지금 느끼는 생각들입니다. 예전에는 병아리 시절에는 외부에서 공문이 오잖아요. 그러면 좀 무서웠어요. 덜컥 약간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겁이 나기 때문에 이제 팀장님이랑 과장님한테 결재를 올리면 팀장님 과장님들이 저한테 그거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죠. 근데 지금은 공문이 와도 무섭진 않아요. 왜냐면 대충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용만 다르지 전체적인 그러면 똑같 비슷하거든요. 업무 자체가. 근데 내가 여러 부서에 안 있어봐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공문이 오면 흐름이 다 크게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공문을 보면은 이 공문을 쓴 사람의 의도가 보여. 아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골치는 아플 것 같다. 아니면 아 이거는 뭐 공문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별건 아니네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이런 게 딱 보여요. 막 아무리 막 복잡하게 되어 있어도 진짜 단순한 것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하나의 또 마인드가 직장이 다가 아니다. 직장에 목매면 제 인생이 전부 거기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저의 즐거움도 직장에서 찾아야 되고 저의 뭐 스트레스 해소도 직장을 찾아야 되고 직장에서는 근데 사실 행복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큰 행복을
거는 직장에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근하고 내 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 생활이 이 신체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저한테는 직장이 다가 아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러면 내 생활이 없으면 풀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루틴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제가 괄사 마사지를 빠져가지고 저는 좀 한 번 빠지면은 진짜 빠져있어요. 계속 그것만 하거든요. 약간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는 거죠. 제가 힐링할 수 있는 요소들. 작년에는 미라클 모닝에 빠져서 미라클 모닝 하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또 저는 맥주 교육도 다니고 맥주 만드는 교육, 수제 맥주 강의도 듣고 그런 식으로 내 생활을 찾아서 직장과 분리될 때 단절될 수 있는 그런 내 생활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저는 지금 또 유튜브에도 빠져있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회식이나 아니면 저녁 약속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집에서 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 방에 가서 또 할 거 하고 운동도 하고 아니면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쌀 떨었다. 언니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 이쁜 거. 고마워. 형이 되게 좋아가지고. 고마워. 온다고 생각 많았지? 협포 옆에 카페 있잖아. 카페가 녹차 한잔 하자. 수산도 팔. 드라이 만큼 비싸네. 치즈 타르트 두 개랑. 치즈 타르트 두 개라고요. 굴 타르트 하나 그리고 카라멜 하나. 치즈 타르트 세 개 주세요. 네. 저는 이 베이크 이거를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귤 타르트가 있더라고요. 귤 타르트 있는데 전 치즈 타르트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귤 타르트 먹어야겠다. 꺼내다가 망가졌어. 소문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네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영상 찍은 것도 내가 비판 받아야 되고 바쁘다. 몸이 지금 죽이면 좋겠다. 몸이 죽이면 좋겠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좀 유명한 떡집인데 거기서 서비스 주셔가지고 소문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실 보관하려고요. 벌써 이거 누가 다 먹었냐? 대박. 뭐야, 한 개 남았어? 오 마이 갓. 한 개 남았어요. 오늘 신세계 백화점 가서 사왔던 타르트야, 타르트. 그럼 나 이거 이제 먹지마, 내 거니까. 아껴 먹을 거란 말이야. 오빠 두 개 먹었지? 이거 안 먹었지, 지금 있잖아, 하나. 한 개밖에 안 먹었어? 한 개 하나 있잖아, 뭐. 그럼 내가 두 개 먹었나? 아, 내가 세 개 먹었어. 맞아. 찍어줘.